그것 때문에 저 최대한 숨겼어요. 36.2. 네, 그다음에 네. 근데 그렇게도 아 마스크 판매를 기대했는데 아 마스크 좀 생각이 2만 원보라고 순서대로 전화 근데 사람들한테 저는 근데 그 유리미니가 여성상 어 장비 빌려서 뛰어 빵과 우유 챙겨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원아, 창갑이 이만.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잘해서 지금 버번컵에 1회 매치를 이렇게 열게 됐는데 1회 때부터 관심이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협찬 아닌 협찬을 많이 받았어요. 네. 하이포우스사 네. 그리고 넷피엑스.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 친구나 이하비 포토리 오! 네. 와! 저 이제 관련 업체는 아니지만 저희 우리 회원 저기 저 달맞이 장터 해운대 달맞이 장터에서 후원을 해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또 후원을 받아서 오늘 점심 식사를 더불어서 이제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회를 시작으로 이제 매년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매치를 열고 평상시에도 이런 매치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제 권총에 투자를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 안전규칙 잘 따르고 코로나인 만큼 또 위생 철저히 해서 게임 진행 같이 즐겨보시고 또 많이 피드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규칙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금일에 심판님 나와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킬 수 있는 선에 준비를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게 구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숙지라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그러니까 레인지에 들어갔을 때 심판을 보통 아로라고 부릅니다. 심판이 여기 구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선수 한창 400m 전 처음 진입을 했을 때는 오른쪽 홀대에 총이 있을 거고 왼쪽에 매거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창을 그러니까는 선수 한창 400m 장전을 하면 총을 꺼내서 한창을 넣고 장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홀스터라고 하시면은 안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예, 제가 홀스터 한번 넣으시면 되고 제가 준비되셨습니까라고 사격 준비를 여쭤볼 거예요. 사격 준비되셨습니까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뭐 자세 잡고 하시고 준비를 되셨으면은 고개를 까딱이시든지 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격 준비하면서 스탑워치를 누를 거고요. 그러면 스탑워치에서 B 처리가 나면은 이제 사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격을 마친 다음에는 제가 옆에서 여쭤볼 겁니다. 총을 자 사격이 본인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총구는 항상 자신의 전방방향으로 그냥 들고 계세요. 제가 옆에서 구령을 해드릴 겁니다. 사격 끝나셨습니까? 하면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구령을 해드릴 겁니다. 한창 분리 및 약실 검사 후 전방에 대고 격발. 전방 격발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한창 분리하시고 넣고 찰칵찰칵 약실 검사하신 후 전방에 대해서 격발하시고 됩니다. 그 다음에 홀스터하면 다시 홀스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마치 제 구령이 되고요. 이런 종이 타겟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 발입니다. 종이 타겟은 두 발, 스틱 타겟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한 발. 네. 여기는 요 대를 맞추면도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정확하게 스틱 타겟을 맞아 땅 하는 소리가 나야 돼요. 여기는 한 발, 종이 타겟은 두 발, 뭐든지 이게 기본입니다. 이제 우리 김세영 회원님께서 이거 게임을 이제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시게 됐는데 이 기획 배경 의도 한번 잠깐만 들어보았으면 하겠습니다. 뭐 제가 기획을 한 건 아니고 저희 뭐 팀장님이나 부팀장이나 저희 운영진들이 그 게임만 너무 우리가 의령이나 아니면은 저기 양산에 가서 게임만 즐기다 보면은 좀 식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조금 여러 가지 다변화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처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꼭 이 슈팅 매치가 아닌 뭐 다른 종류의 이렇게 그 우리가 같이 놀 수 있는 거리를 계속 만들려고 운영진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즐겁게 참석하셔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오늘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 가져가시는 분 없이 다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좋은 상품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 안 나온다. IPSC 한국 랭커입니다. 부담 많이 줘야 돼. 현직 한국 랭커. 자, 선수 탄장 사연님 장전. 아, 이거 안 선이 너무 오래됐다. 고스타. 떡밥을 너무 까시는데.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준비. 자, 선수 탄창 삽입 및 장작. 누군데? 몰라. 아, 상영이 있어요. 대단했다. 고맙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잘 준비. 작년 양면체를 앞으로 놓고 탄창 두 개를 여기다 뒀습니다. 탄창은 하나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여기 탄수 제한 없습니다. 자, 쓰시면 되고 여기서 놓으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는 사수 장전 및 준비할 때 장전은 안 갈 거예요. 사수 준비하면 그냥 그대로 대기하시고 그냥 차례 상태로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삑 하면 움직이시면 되는데 자.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사회 준비. 보여줘. 아이고, 완료. 일로
한마디만 해주시고 가세요. 오늘 더벙커 팀장으로서 오늘 게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좀 지각을 한 상태인데 다들 새벽 6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볼 거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준비를 끝내시고 모이시면 됩니다. 0점 잡으실 분 일로 모여주세요. 오늘 점심은 도시락. 아니 식당이야. 식당인데 이제 눈을 한 대요. 그날 휴지 없나 혹시? 나중에 여기도 협찬가 얻읍시다. 아줌마, 네 같으면 해주겠나? 네 같으면 해주겠나?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 영업 그게 너무 늦었어. 영업력이 차이라. 뭐라고? 너무 늦었다고? 어, 원래 12시 식당에 가기로 했는데 아까 동영님한테 전화하고 12시. 장전. 준비되었습니까? 네. 사격 준비. 잘 끝났습니까? 네. 네. 끝났습니까? 빨리 계속 하세요. 빨리 계속 하세요. 아, 저요.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팀 저기 슈팅 매치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하기 전에 저희 팀 팀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개 말씀 한번 드리고 진행할게요. 일로 오세요. 저희 팀 팀장님이시고 오늘 매치에 대해서 한번 소개 말씀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더번컵에 처음 이제 대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중간쯤 넘어가고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 이제 느낀 바로는 굉장히 진행도 네, 형님, 순탄하게 잘 되고 있고 드릴까요? 이 협찬사 든든한 협찬사들 덕분에 저희가 원활하게 게임을 지금 맞춰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아주 크게 전국에 있는 또 회원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크게 게임을 또 한번 매치 대회를 열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매치 대회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매치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형태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눈여겨봐 주십시오. 네. 네. 협찬사는 다 어디서 구했습니까? 네. 넷플릭스나 하이퍼옵스나 이하비 팩토리 이런 데서? 저희 지금 회원분들이 다들 발이 넓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능력자들만 이렇게 모여 계신데 저희가 운이 좋았죠. 네. 뭐 저는 뭐 팀장으로서 한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든든한 팀원들이 있는 곳에서 팀장으로 선출된 그런 그냥 운이 좋았네요, 제가. 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요? 네. 저는 올해 말까지 한번 보고 있는데요. 그건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우리 하이퍼옵스 협찬을 끌고 와주신 우리 그 전상민 슈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태물 건빵TV입니다. 요새 왜 유튜브 안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고 물어보시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로이카브님 필드 갔는데 한 10명 정도가 달려와가지고 왜 안 하냐고 멱살을 잡으시더라고요. 아, 사인은 또 해주고 오셨습니까? 그런 거는 자, 로이카브님 패치. 패치 잘 받았습니다. 패치 여기. 네. 그럼 근황이나 좀 소개해 주시고 가십시오. 어제도 저는 이제 IPSC라는 곳에서 이제 대회를 하고 왔고 네. 다행히 좀 운이 좋게 또 은메달을 확보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일단 협찬사들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아재TV님도 발이 워낙 넓으셔가지고 아유, 또 협찬사를 알았습니다. 또 끌어주셨고 저도 기회가 돼서 이제 하이퍼옵스에서 협찬을 됐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상품이랑 여러 사장님들 제가 한번 오늘 순위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오늘 그래도 1등은 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제가 오전에 잠시 점수를 한번 봤는데 네 죄송합니다.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러면 계속해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균 회원님은 오늘 슈팅 매치 어떠셨습니까? 오늘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좀 슈팅에 대한 흥미가 생겼나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IPSC를 이제 캐주얼하게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네. 이제 좀 이런 스릴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뭔가 이제 타겟을 쏘면서 내가 이 정도 기량을 뽐낼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진행한 거는 IPSC랑 약간은 다르지만 이제 저희만의 룰로 진행된 매치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IPSC의 흥미도도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이네.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상품 1등 상품이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등 상품은 당연히 자 여기서 편집.
아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고르기 힘드네요. 오늘 슈팅 더벙커 슈팅 매치를 하셨는데 네. 일단 저희는 IPSC 멤버잖아요. 네 멤버죠. IPSC랑 약간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 일단 아무래도 규정 자체가 그렇게 빡빡하지 않게 조금 캐주얼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은 마음 편하게 물론 좀 많이 넣어서 문제였지만은 아 재밌게 했고요. 정말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일반 저희 동호회 분들이랑 이제 네. 일반인 분들이 슈팅을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매치 아 그렇죠. 매치는 잘 안 하죠. 잠깐. 형님 이게 저기 일반인 분들이 이제 경험해 보면 어떨지 한번 소감을. 일단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서바이벌 동호회 같은 거 하면은 맞으면 아프니까 하기 싫다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주변에 이래저래 추라이 해보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 매치는 관역을 쏘는 거니까 일반 분들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냥 관역을 쏘는 것도 기존의 그 정적인 사격이 아니라 IPSC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사격할 수 있으니까 일반인 분들이 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2회, 3회 계속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IPSC에도 흥미를 가지시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하다 갑니다. 부족하지만 아주 재밌게 하고 갑니다. 실력이 영상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 치의 이 뭐 부조리함도 없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전체 3등! 토탈 점수 15.7214의 전용덕 회원님! 상품으로는 해운대 마트에 등장하는 온놀이 상품권 10만원하고 도토리 패치! 근데 온놀이 상품권 10만원은 이경민 사장님이 후불로 주시겠다 해서 오늘은 예. 아 뭔가 좋아하네. 양산이다. 그러니까 너 좋네. 제일 좋다. 진짜 10만원 받은 거 같아. 다음 전체 점수 2등 토탈 점수 16.9240의 김관주 회원님. 올라가세요. 아니 저 올라가세요. 깎고 올라가세요. 저기 스탠드랑 프레시랑 노트 패치 추잡하다 추잡해. 아직 너무 추한 게 아니라 손 딱 붙게다 놓다. 아니 별로 안 좋은데 이거 뭐? 추하고 자 반나반으로 하겠습니다. 한마디 라이팅 좋은 거야. 한마디 위험합니다. 내게도 크다. 방송 나가고 있다. 솔직히 말한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시던 전체 1등 그리고 상품을 같이 소개하자면 W 글록 17 젠4의 신형 새거 신핑 5 신핑에 거기다가 하이퍼 옵스 상품권 20만원까지 전체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 합계 점수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합계 점수 압도적인 접수입니다. 17.3015의 김세영 현이. 보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이폰스 받으시고. 아닙니다. 행운권으로 보내겠습니다. 아니 행운권이 더 좋은 거 아니야? 행운권이 더 좋은 거 아니야? YB상 시상 하겠습니다. YB상 3등 전체 합계 점수 13.8969 김준 회원님 되시겠습니다. 상품으로는 트리지콘 MRO 그리고 독도 패치. 트리지콘 MRO. 저것도 조건에 가지고 안돼. 계속해서 2등상 시상하겠습니다. 2등상 시상은. 합계 점수 14.3679의 전상민 회원님. 자, 상품으로는 제가 맞다고요? 뭔데? 왜 맞는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요? 이게 재밌다. 발령 하셔도 됩니다. 발령. 땡기. 아이고 이 뭐 뭘 많이 줍니까 이거. 저 벌시우게 그냥 한 5분 정도 가만히 놔둘까요? 자, 그리고 저희 YB 그룹 전 1등. 토탈 점수 14.5063의 박민현 회원님. 와! 이야! 이야! 팀장님, 여기 올라오세요. 핵이 밑에 저 피켓. 팀장님이 시상 중이신 관계로 제가 승장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하나, 둘. 자, 한 번 더. 하나, 둘. 오케이. 아씨, 나 또 2등이었다. 올드보이 3등부터 시상해드릴게요. 올드보이 3등은 전체 성적 12.06052의 정상혁 회원님. 3등 상품 전술캡 모자 시마프 독독 패치. 네, 그 다음에 전술 브래시 3개 있겠습니다. 3명 열로 들어오세요. 열로 오세요. 3등 자리 여기입니다. 올라가시면 됩니다. 초라한데. 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계속 올드보이 2등 시상하겠습니다. 예, 올드보이 2등 시상하겠습니다. 최종 점수 12.8488의 서승희 회원님. 자, 2등 상품 골라. 상품은 아직 정해져 있습니다. 그 넷피엑스에서 제공하신 프레쉬 독도 패치 그리고 마루 USB-C 컴팩트 가스건. 오. 하겠습니다. 더벙커 슈팅 매치. 더벙커 슈팅 매치. 다음에 더벙커.